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. 김양훈 기자입니다. 노란 리본으로 물든 목포 신앙.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.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이후 정치권 공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쪽에서는 후보 사퇴 촉구와 국정 조사까지 언급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.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9명의 미수습자들을 찾는 것이지만 언젠가부터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. 이런 때 인양을 고의로 지어냈니 아니니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는 정치권 공방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한숨만 나옵니다. 9명 찾을 때까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나는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죠. 좀 지원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는. 가만히 있어도 억울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세월호 가족들.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이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. 저희들이 3년 동안 주장했던 건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인간적인 부분에서.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목포 신앙에는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기원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